안녕하세요. 5분 특강 강의 조남철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시간으로 공동사업자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성실신고 대상자의 대응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는 공동사업장이고요. 또 하나는 법인 전환입니다. 자, 공동사업자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에 비해 갖고 공동사업자는 우선 그 소득의 귀속과 명의 자체가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요. 우선은 사업장의 명의가 우선은 개인, 갑 혼자가 되어 있다가 공동사업장이 되는 경우 갑 외 1인으로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에 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 5인이 될 수도 있고요. 외 10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소득의 귀속 자체가 공동사업장의 귀속이 되고 갑 개인으로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 단독사업자 같은 경우 갑 개인의 통장에 모든 자금이 꽂혔다고 하게 되면은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은 공동사업장 통장에 자금이 이체가 되고 그 부분을 지분 비율대로 5대5 또는 6대4, 7대3으로 분배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를 신청하셔야 되는데요. 그 신청하실 때도 공동사업자 분배명세서라든지 그 다음에 동업계약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요. 공동사업자 이제 분배명세서 같은 경우는 나중에 수익금액 자체가 확정이 되고 그 부분에 있어 갖고 소득세 신고세 첨부되는 서류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업계약서뿐만 아니라 그 소득금액 분배명세서에는 분배 비율이 들어가는데요. 출자 비율과 손익 분배 비율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자 비율은 실제적으로 얼마를 돈을 냈는지를 따지는 거고요. 손익 분배 비율은 얼마만큼 수익을 배분했는지를 보는 항목인데요. 출자 비율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뭐 어머니와 딸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요. 어머니가 1억을 내고 딸이 1천만 원을 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중치가 10대 1이 돼야 되는데요. 손익분배 비율은 5대 5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가 있냐. 사업을 함에 있어 갖고 노무 출자도 할 수 있고 뭐 현금 출자도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어머니는 1억이라는 자금을 많이 냈고요. 딸은 1천만 원 돈이 없어 갖고 1천만 원만 냈죠. 그리고 실제적인 일은 딸이 다 했다고 하게 되면은 손익분배 비율 자체를 5대 5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사업자는 개인사업자, 단독사업자에 비해 가고 어떤 부분이 장점이 좋냐면요. 아까 전 시간에 알아본 것처럼 낮은 누진세율을 공동사업자, 두 번째 사업자, 세 번째 사업자가 낮은 누진세율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절세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업을 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경영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는 시너지, 자본과 경험의 시너지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공동사업자를 할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이 수익 배분에 있어서 비용 배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는데요. 결국은 수익이 발생되고 법인 통장에 꽂힌 거를 법인 통장이라기보다 사업자 통장이죠. 사업자 통장에 꽂힌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도 있고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사업용 카드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그 중에 가사경비는 없는지, 그 다음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경영활동은 없었는지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공동사업, 동업을 할 때 가장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결국은 실제적인 동업이라고 하게 되면요. 동업계약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증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고 만약에 사업이 잘 되게 되면요. 그 출자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실제 돈을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되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빌렸다고 하지 않고 투자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사업이 잘 안 됐다. 사업이 잘 안 되게 되면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려줬다고 원금 상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추가되는 공동사업자 명의가 들어오게 되면 4대 보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상 감사합니다.